김성수 TV 성수대로의 특별 방송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강선우 후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릴 먹사니스트 강선우 의원 지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강서구에 네. 처음에 딱 그 의원으로 등판하실 때는 네. 빈집 털이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태섭 의원을 네, 금태섭 누르고 의원을, 들어왔는데 네. 빈집 털이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선했었죠. 네, 아, 네. 경선해서 그러니까,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선우 의원의 그 존재감이 막 커지니까 그 금태섭 의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빈집 털이했다 이러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금태섭 의원 집을 털이를 했죠.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게 저는 김포 살기 때문에 바로 옆이 네. 네, 강서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초반에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거를 네. 뒤집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경선 하러 갔을 때. 네. 이제 금태섭 의원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현역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네. 전국적인 인지도 그리고 어찌 보면 스타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저는 그때 갔을 때 사실 제 형편이 어땠었냐면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고 이러지는 못했던 터라 네. 이렇게 저를 함께 도와주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안 계셨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구점 가서 뭐 볼펜 같은 것도 제가 사고 이렇게 선거 운동하다가 인터넷 연결하러 온다 그러면 얼른 뛰어가가지고 또 인터넷 연결하고 현수막 달고 또 그 현수막 값 입금 같은 것도 중간에 또 선거 운동하다가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네. 모습들이 약간 소문이 나면서 좀. 좀 짠하다. 좀 짠하다. 안 됐다. 예. 이렇게 해서 진짜로 자원봉사 하시러 사람들이 오셨어요. 예. 예. 막 잠바 입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슈퍼 가서 뭐 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예.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고 그게 퍼져나가서 근데 마음들이 딱 모아지니까 퍼져나가는 게 되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일 한번 해봐라 예.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네.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강서구의 지인들한테 얘기했는데 네. 야 잘난치 않은 금태섭보다 야 강선우는 진짜 겸손하더라. 도와주고 싶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안 됐었었나 봐요. 네. 이게 국회의원이 우리 대표다. 우리의 대표라고 생각되는 게 소비자 주권 사회에서는 사실은 내가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 드는데 네. 정치에 처음 입문했던 계기가 민주당이 좋아서 그냥 온라인 입당을 하셨다고? 네, 맞아요. 저는 인재 영입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뭐 조금 유력한 정치인이 정치 한번 해봐 이렇게 권유도 아니고 민주당 너무 좋고 왜 짝사랑할 때 이런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싶고 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잘할 텐데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당에 온라인으로 입당했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고 제가 아는 의원도 없고 아는 당직자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비례대표 신청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비례대표에서 29번을 받았어요? 이건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데 이거. 아니, 원래는 29번 아니고 31번이었는데 앞에 네. 두 분이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에라이 나한테 네, 이렇게 네. 뒤에 번을 준단 말이야? 안 그러면서 되니까 그냥, 안 하셨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덕분에 제가 앞에 이자를 달았는데 네. 그때 이제 딱 그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어떤 과정 같은 게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0278 몇 번 당번호로 중앙당 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저 비례대표 신청한 강선우라고 하는데요. 이거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네. 이제 그 당직자께서 약간 당황하시면서 추천하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하신 분이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이 번호로 연락 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물어 나가면서 비례대표 그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순번을 중앙위에서 투표를 해서 순번을 정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거기 회관 의원회관에 갔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들이랑 중앙위원들이랑 다 아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그럼요. 서로 인사하고. 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근데 강선우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또 다 명함들도 만들어 오셔가지고 다 나눠주시고. 그럼요. 이렇게 화장실 가니까 스티커도 막 붙여놓으시고. 네.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저 사람들 어떻게 알지? 그걸... 어떻게 저 우리 강 의원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투표를 하잖아요. 중앙위원들이. 네. 거기 앞에 서서 이제 막 명함 나눠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같으면 제가 그거 너무 잘하죠. 이렇게. 네. 그런데 그때는 입도 안 떨어져 가지고 안녕하세요 말도 못 하겠는. 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쫙 후보들이 서 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 정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29번 받았어요. 아, 31번인데 29번 됐어요. 아니 그런데 네. 어떤 소문이 났는지 이낙연계다. 이낙연이 픽업해가지고 꽂았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제가 그때 들어왔을 당에 들어왔을 때 제 기억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맞아.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이었어요. 2016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데리고 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처음에 처음엔 그렇게 소문이. 네. 났었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때 이제 제가 유세단에 들어갔거든요. 네. 유세단에서 이렇게 뒷모습 본 게 다였어요. 그 앞에서 근데 아 나이가 많으신데 되게 꼿꼿하시네. 그냥 그 생각했었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추미애 대표 시절이. 네. 됐어요.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 시절이 돼서 제가 부대변인이 연임이 됐었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님은. 네. 확실히. 네. 강선우 의원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네. 이제 추미애 대표님께서 우리도 좀 외신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저한테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당생활을 부대변인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이 시작을 꽂아놓다 그러면 추미애 대표님이 꽂았네요. 뭐 추미애 대표님이 역할 중요한 역할을 되게 많이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키워주셨네요. 예,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정치인 차를. 네. 추미애 대표님 아마 대표님은 기억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카니발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일정 갔는데 따라가잖아요. 그 부대변인들이.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제 저야 뭐 이제 택시 타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어떻게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레가지고 아 저 택시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정치인 차를 처음 타본 게 추미애 대표님 카니발이었어요. 네. 그 강선우 의원한테 이상한 마타도를 했던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낙연계 아니고요. 굳이 개를 따지면 추미애 개입니다. 추미애 대표님께서 이제 역할을 많이 주셔서. 네. 강선우 의원이 당내에서 자기 입지를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저한테 딱 맞춤형의 일을 시켜주셨어요. 아니 근데. 네. 강선우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외신을 다루게. 네. 됐을 수 있었던 건 해외에. 예, 예. 오래 생활을 하셨기 때문이. 예,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해외 생활을 할 때. 네. 애 때문에. 예, 맞아요. 이건 좀 치맛바람 아닌가요? 아, 치맛바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저 스스로 치맛바람. 아. 애기한테 치맛바람 아니고. 아, 그래요? 아니, 애기 데리고 계속 애기 그러는데 21살이에요. 21살이긴 한데. 예. 그때는 애기였죠. 그때 애기였는데 애기랑 저랑 둘이 미국에 갔고 제가 거기서 애기 데리고 박사 6년 그다음에 그 주립대 교수 4년 그렇게 10년 있었어요. 네, 강선우 의원 아나운서 출신도 아닙니다. 지금 뭐 이상한 소문들 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키우면서 그런데 한국에서도. 네. 아이 키우면서 교수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 태어나고 요런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환경들 그 좁은 주변부터 아주 넓은 주변까지 그 환경들이 조금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석사 끝나고 예. 박사를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때라 여러 가지 그 동기와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봐서 지원해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몇 년인가요? 2006년이에요. 2006년. 아, 2006년. 예, 예. 그때만 해도 20대였나? 30대였나? 예. 2006년에 네, 네. 아이를 네. 키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환경을 찾아서 가신 거군요. 예, 예.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때만 네. 해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그 나이대별로 기대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그런데 얘는 왜 말 못해요? 얘는 왜 아주 못 걸어요? 얘는 왜 못 앉아요? 이제 그런 작은 말들부터 물론 걱정의 말인데 저한테는 저도 그때 되게 어렸잖아요. 예. 저도 그때 뭐 25, 26 막 이렇게밖에 안 됐을 테니까. 그런 말들이 그 시기에는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놓인 상황에 대한 저 스스로의 수용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그 욕심이랑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는 그 시기 때랑 그게 너무 감사하게도 우연히 잘 맞았어요. 그 때가. 예. 자,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했던 계기는 사실은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게끔 만들고 싶어서.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조금은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효용성이 제일 높은 게 정치더라고요. 네. 세상을 바꾸고, 속도도 좀 제일 빠른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정치에 뛰어들게 됐어요. 네. 예, 사실은 뭐 이런 걸 여쭙는다는 게 굉장히 그 참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 네.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갖다 물어보는 게 불편하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에요. 지금 또 불편하지 않아요. 강 의원님을 둘러싸고 있는 네. 마타주 중에 하나가 네. 남편이 김앤장 변호사라더라 네, 네. 이런 마타주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한테 제 남편은 우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같이 키워나가는 네. 동반자의 네. 의미이고요. 네. 그리고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저로서 정치인 강선으로서의 평가는 제가 해왔던 의정활동 그리고 제가 꿈꾸는 세상 그런 걸로 저는 평가받는 게 온당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어렸을 때 만났고요. 네. 22살? 정말 캠퍼스 커플 비슷하게 22살? 예, 만나셨군요. 고만할 때 만났고 그리고 둘 다 되게 어렸을 때 우리 딸아이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이 통해서 둘 다 너무나 새로운 세상을 함께 배워가고 있는 그런 뭐 친구? 네. 그리고 저의 의정 활동이나 정치인 강선 후와는 뭔가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결이 없어요. 저한테 있어서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쉽게 말해서 네. 남편은 나를 이제 특히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줄 게 없어요. 예. 네. 최고위원 출마 선언 할 때 사람들이 네. 네. 조금 벌써?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제일 먼저 해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재선인데 해서 재선인데 벌써 아. 이런 의원 네. 왜냐하면은 강 의원님 또 그 연배도 젊으신 편이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강 의원님이 그냥 이렇게 최고위원으로서의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점프하는 네.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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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이렇게 체계를 밟지 않느냐 이런 느낌. 시당 위원장도 있고 뭐 이런데 바로 최고위원으로 올라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런데 네. 굉장히 절실하셨다면서요.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어디서 튀어나와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잘 대비를 하려면 이게 팀이 승리를 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다 맞춰놔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특히나 이번 지도부는 김건희 정권 하에서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자랑이 되거나 내가 빛나거나 이런 지도부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대통령 행 열차 그 자체가 목적 인 사람들로 좀 많이 구성이 되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컨텐츠로 보면은 개혁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비워내고 난 이후에 체원을 컨텐츠 또한 국민들께 잘 설명을 미리 잘 들어놓고 미리 잘 쫙 전시를 해놔야지 믿음이 가서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변화랑 저런 거랑 잘 맞네 이게 좀 탁탁 클릭이 돼서 민주당으로 표를 찍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할 팀 플레이어가 민주당 지도부에 반드시 꼭 있어야겠다. 이름 없는 최고위원이 꼭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밖에 모르는 네. 이 사실은 김건희 정권. 김건희 정권이에요. 여기랑 맞서 싸워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그 싸울 때는 더 파이터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파이터들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파이터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제 그 뒤 컨텐츠를 이렇게 채워줄 네.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파이터들도 팀 플레이를 하는 파이터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필요해요. 지 혼자 잘났다고 네. 그냥 막 네. 싸워 나간다면 인기는 얻을 수 있어도 이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서 저는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예. 감히 자부를 해서 이번에 좀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 쭉 살펴보면 모든 일들이 다 김건희로 귀결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최혜병 특검도 보면 그러하고요. 네. 뭐 무슨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뭔가 사안이 많고 지금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싶지만 되게 간단해요. 네. 한 명이에요. 네. 김건희고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은 뭐 전당대회를 치른지 분당대회를 치른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도 김건희 배 분당대회예요. 사실 그렇지. 그렇잖아요. 한동훈 대 뭐 나건희 대 윤건희 대 뭐 원건희 뭐 이런 후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김건희인 거예요. 네. 그러니 이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정권을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세상을 보시게 될지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대를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확신으로 보여드려야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 그런 역할.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네. 어떤 최고위원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뒤에로 진짜로 일하는 사람. 네. 네.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때부터 저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고요. 예. 기획한 일들이나 그런 데 저는 강선우의 기억도 나간 적은 없어요. 다 민주당 관계자였고요. 그 관계자가 저였고요. 예. 오롯이 이재명 후보 그러니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보가 되겠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만 오롯이 빛날 수 있도록 뭐 뒤에서 정말 이 탄핵 열차 바퀴를 진짜 열심히 굴릴 그런 지도부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목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여는 것. 씌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역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 강선우 의원의 이 진심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먹사니스트. 네. 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릴 먹사니스트가 네. 되고 싶다. 네. 이 먹사니스트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표 신조어죠.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정치권이 가져야 할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네. 먹사니즘이다. 네. 그런데 그런 먹사니즘을 구현하고 실현하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믿고 따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즘을 네. 믿고 따르는 니스트. 네. 예, 네, 그래서 먹사니즘을 실현할 네. 최고위원 먹사니스트 강선우 기본 사회를 그리고 구현하고 그런 것들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이 정책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잘 수용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참여가 되면 그 과정, 그 결과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그닥 동의하지 않는 것이든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참여가 되면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되게 이렇게 약간 의정활동의 지표처럼 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기본사회 관련해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앞으로 드리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공약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께 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직접 당원들한테? 예, 예, 예. 그래서 예. 구글 폼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은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정권교체가 가장 많았었고요. 정권교체가 가장 많았었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 예. 민생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딴 얘기인데 그 당원 거기 그 설문조사 들어왔던 내용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당원 주권 시대 관련해서 어떤 좀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그 의견을 쫙 취합을 해서 제가 그 드렸던 공약이 첫 번째는 이제 최고위원 관련해서 그 당원들의 상시적인 평가를 좀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아우, 멋지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선출을 딱 하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당원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 최고위원이 쭉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의견을 듣게 되고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발언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좀 종합적으로 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당원 여러분들께서 당선을 시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상시 평가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1인 1표제는 좀 이번 지도부에서는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1표제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 민주당이 돈이 많아요. 네. 당비가 워낙 많이 거쳐서. 아니 그런... 민주당이 돈이 많다는 얘기 요즘에 아니... 많이 듣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네. 굉장히 뿌듯 하면서도 이질감이 네, 들어요. 네, 네. 항상 가난한 정당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원 여러분들 덕분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당비만 일방적으로 내시고 이 당의 예산에는 참여하는 룸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낸 당비 어떻게 쓸지 좀 참여를 해서 고를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네. 당 예산 당원 참여 제도 네. 또 그 실천을 할 것이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있으세요. 그 네. 선거 실무라든지 선거 사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홍보하는 방법, 공보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근데 그건 본인이 맺혀 있는 얘기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처음에 국회의원 도전할 때 그걸 좀 알았더라면 예. 그래서 요거를 좀 학점제로
운영을 오. 해보자. 그래서 강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학점제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수를 하면?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설득을 하거나 이럴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이렇게 논리 같은 게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좀 성장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학점제로 좀 들어보자. 그리고 그 들었던 학점들을 어떤 진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당직에 이렇게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이 꼭 중앙당 당직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 시, 도당까지도 많고 그리고 또 지역 위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 대선이나 이 선거에 있어서 전사가 되자. 그렇게 좀 무장을 해보자. 예. 라는 그 당원 여러분들의 목마름도 있고 이거는 당 입장에서도 너무 귀한 자산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네.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마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강선우 의원이 주장하는 네. 왜 먹사니스트 강선우인가 다섯 개 이유를 웹잡으로 만드셨는데 저는 이 웹잡으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실력자가 만든 웹잡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시선의 흐름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주는 그런 방법과 그 메시지를 나열하는 그런 스타일까지 선수가 만든 거예요. 진짜 잘 만드셨는데 자, 왜 먹사니스 강선우인가 약자를 지키는 따뜻한 정치 그리고 진심을 다해 온 정성을 쏟는 정치 그러면서 저기 복지위원 복지 전문 최고위원으로 딱 시선이 흘러가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유가 온 정성을 진심을 다해 쏟는 정치 그리고 18 어른의 가족이 되는 그런 정치. 그래서 지금 보시면 18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한 2년 정도 완전히 그야말로 사회에 내던져버리는 그런 상황들. 맞아요. 이 상황들을 바꿔보겠다는 거. 그리고 희귀 질환 환자분들을 위해 싸웠던 바대로 사실은 이때는 정말 파이터 강선우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면택 그 지금 현재 의협 회장이 강선우 의원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혔었잖아요. 예. 그런데 얼굴 대고는 한마디도 못하대.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눔을 행동하는 정치. 이 다섯 개 이유가 전부 약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웹자보였어요. 네. 그래서 복지 전문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네. 자신에 대한 어떤 브랜딩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일한 복지 전문 최고위원 후보로서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서 지금 네. 큰일 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짧게 네. 호소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을 치를지 지방선거 이전에 대선을 치를지 모릅니다. 8.18 탄핵 열차 종착역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탈선 없이 잘 가야 됩니다. 빠르게 잘. 그렇게 탈선 없이 가려면 유능한 팀플레이어 꼭 필요합니다. 나의 승리 아닌 이기적인 나의 정치 아닌 팀의 승리, 민주당이 이기는 정치 할 사람 기호 2번 강선우입니다. 개혁과 동시에 빠르게 채워 넣어야 됩니다. 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잘 채워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네. 기호 2번 김건희 정권 무너뜨릴 먹사니스트 강선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먹사니스트를 자처하는 강 의원님과 아까 3시에 오셨던 차기 정부 집권 플랜 본부장을 자처하는 김민석 의원님이 예.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일을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당대표고 뭐고 하여튼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팀 이재명 원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드림팀. 우리 강 의원님 네. 출발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강 의원의
파이팅 넘치는 연설 지금부터 1분 한 10초 정도 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큐! 서울시내 한 복